자, 54번. 자, 빈칸이 맨 처음에 있잖아요. 타겟팅을 해야죠, 그렇죠? 자, 일단은 제가 빈칸이 첫두 문장에 있을 때는 제가 처음부터 읽거든요. 왜냐면은 가까이 있으니까 해석도 빨리 할수 있으니까 하는데,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요거부터 하고 그 다음 해보겠습니다. 자, 물리 세계에 어떤 그 친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이끌려 지느니 거죠. 그렇죠? 끌리는. 그렇죠? 뭐에 의해서 감정과 뭐 애정과 개인적인 어떤 뭐 존경 이런 게될수 있고, 그 다음에 하지만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사회, 소셜 네트워크 세계에서는 어떤 친구라는 용어죠. 그렇죠? 친구라는 용어의 어떤 정의와 적용이 빈칸한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문장만 딱 보고 느낌이 빡 오지 않습니까? 답은 안 나오지만 지금 뭐에 대해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지금 처음에 있는 두 문장이 순접이에요, 역접이에요? 역접이죠. 역접인 이유가 뭐죠? However 때문이죠. 그리고 이 위에는 실제 세계에 대한 친구에 대한 얘기고, 뒤에는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친구에 대한 얘기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지금 이두 개가 지금 이두 개의 어떤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그런 내용 맞습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실제 친구. 정의와 어떤 가상세계 친구죠. 친구의 차이. 일단 소재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일단은 그리고 주제를 파악해야 빈칸에 넣을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이 친구라고 하는 거는 실제 세상에서 애착을 갖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갖는다고 했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우리가 지금 있는 그대로 부정을 한다고 한다면 애착이 있다 없다? 없다가 들어가야 돼. 예측을 한다면 써보세요. 애착 없음. 근데 이거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다음에 있는 내용을 활용해서 단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읽어줘야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체크하세요. For example. 자, 예시가 뒤에 나오는 거죠. 여기 이제 예시가 나오는 곳이고, 이 앞에는 W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빈칸 문장이 되게 중요한 문장이었네요. 이쪽에. W. 네. 해석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인데, 어떤 개인이냐면, 그쵸? 막 만났던, 단지 만났던, 처음으로 만났던, 사회의 어떤 그 모임에서 처음으로 만났던 개인은요, not pass,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테스트, 친구가 되는 테스트를, 현실 세계에서. 하지만, 점점 더 이러한 유형의 casual 하면요, 가벼운이라는 뜻입니다. 가벼운 연결은요, 이상이다. 뭐보다 더 이상? 자, 충분한 것보다 그 이상이래요. 어떤 거 하기에 충분하냐면요. 통과시키는 거. 우정 테스트. 가상세계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친구에 대한 기준이 낮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가상세계에서. 낮은 거죠. 적어보세요. 가상에서는요. 친구 기준이 낮아요. 제가 한 문장만 더 읽어보고 또 똑같은 문장이면 바로 다 고르겠습니다. 자, 보세요. 적으시고 일단. 네, 됐죠? 다음 볼게요. 자, 단순히, 자, 여기 아는 것이죠, 그쵸? 동사 여기 있죠, 그쵸? 자, 아는 것. 한 사람의 얼굴, 이름, 그리고 가능한 어떤 관계, 다른 친구들과의 이것은 충분하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온라인 우정으로 들어가는데, 개인과라고 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름, 좀 알고, 그리고 얼굴 알고, 다른 친구와의 관계만 알면요, 친구가 될수 있다 없다? 있다죠. 어디서? 가상세계에서. 애정 필요 있다 없다? 없다죠. 지금 앞에 문장과 똑같죠, 지금. 됐어요? 더 읽을 필요 없죠? 됐어요? 자, 그 다음, 그럼 다시 여기 갔을 때, 친구라는 용어의 정의와 이 적용,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친구에 대한 어떤 정의. 이게 뭔가 더 엄격해진 겁니까? 덜 엄격해진 겁니까? 덜 엄격해졌죠, 그렇죠? 다 찾아보세요. 20초 드릴게요. 네. 제가 엄격이란 말 썼다고 해도 엄격 찾고 있으면 안 됩니다. 스트릭트 찾으면 안 돼요. 다음 뭐죠? 네, 맞아요. 2번이에요, 2번. 자, 한번 볼게요. 보기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는 덜 엄격하다라고 말한 걸 찾아야 됩니다. 가상세계의 어떤 친구의 개념입니다. 자, 가상세계의 친구의 개념은 다양하다. 다양한 나이 그룹대에서. 아니, 40대면 또 다르고, 50대면 다르고, 이런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제끼고. 자, 훨씬 더 애매하고요. 느슨하게 적용된다. 느슨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죠. 이거를 이제 덜 엄격하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는 거죠. 답은 2번이고요. 그다음 3번. 포함한다. 생각을. 상호 이해에 대한 생각을 포함한다. 그러면은 실제 세계에서는 상호 이해를 안 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제껴야죠. 자, 영향받는다. 전통적인 어떤 규범과 가치. 아니죠. 전통적인 규범 가치 영향받는 건 그나마 실제 세계의 만남인 거죠. 가상세계는 더 그런 게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끼시고. 다음. 자, 구체화시킨다. 조건을 확립하는. 구체화시키지 않죠. 더 느슨하게. 더 대충대충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예 틀린 거죠. 답은 2번이죠. 돌아와서 나머지 문장 해석을 해볼게요.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요. 그래도 사피엔스니까. 자, 우리가 여기까지 했죠. 그쵸? 자, 쭉 해보겠습니다. 그럼 편하게 들으세요. 자, 다른 시기에 어떤 단순한 친구에 대한 요구는요. 충분하대요. 뭐와 관계없이 친근함과 관계없이 뭐와 개인과 친근함 그리고 이전의 어떤 인간적 연결과의 친근함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친근함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다 한다. 대충 한다. 다음 이런 다음 자 in respect 하면 뭐뭐에 관해서라는 뜻입니다. 자 온라인 보안 안전 그리고 사생활과의 관련해서 선택 어떤 선택이냐면요 친구를 만드는 거 친구가 되는 거 자 디지털 월드에서 자, 디지털 세계에서 친구가 만들 때 만들어지는 선택. 이게 주어입니다, 지금. 엔드 다음에 주어 두 번째 거예요. 또 내용물. 어떤 내용물이냐면요. 프로필 정보, 그리고 어떤 사진, 그리고 어떤 지위 업데이트, 공유되는 그들과. 그러한 어떤 내용물. 내용물은요.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가볍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자, 왜냐하면, 자, 보세요. as such 아닙니다. as가 접속사고요. 그러한 선택이 동사하기 때문에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한 선택이 동사하기 때문에라고 해석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선택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문장에만 필자의 주장을 나타내는 거예요. 쉽게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쉽게 사귀면 안 된다. 이거 한 문장밖에 없어요. 이 앞에는요. 지금 친구라는 개념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빈칸은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친구에 대한 개념이 덜 엄격해지고 있다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1분 드릴 테니까 이제 오른쪽에 해석해 주세요. 준비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해석이 딱 어렵다, 해석이 잘안 뚫린다, 이럴 때는 실제 시험 볼 때인데요. 솔직히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오답을 할 때는 또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긴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쉽게 잘안 보이는 건데, 실제로 긴장을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문제를 싹다 빨리 푼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거. 돌아오면 긴장을 덜 해요. 왜 그러냐면, 저 여러분, 제가 작가인 거 아시죠? 모르시죠? 저 인터넷 네이버에서 검은 노을 치면 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말을 왜 하냐면, 제가 책을 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면, 책이 뭔가 약간 복선 같은 게잘 깔려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에 쓸 때. 그러려면 처음에 일어난 사건이랑 그 나중에 일어날 사건하고 연결성이 있어야 돼. 처음에 일이 발생할 때 나중에 나올 것까지 예상을 해가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일이 발생할 때 해도 처음에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고려하고 여기에 발현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 이제 글을 쓸때 1페이지 쓸때 1페이지를 써야 되고, 2페이지 쓸때 1페이지 읽고 써야 되고, 270페이지 쓸 때는요, 1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다 읽고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뭔가 연결성 같은 거를 약간 논리적으로 연결이 정말 매끄럽게 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에 이제 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 들었냐면, 문장을 처음 딱 읽잖아요. 제가 쓴 거라도. 제가 쓴 건데도 1페이지 딱 읽잖아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딱 이걸 딱 읽는 순간에 내가 쓴 거라도 이걸 읽었는데 도대체 뭐에 대한 얘기인지 갈피가 안 잡히는 거예요. 전반적인 어떤 흐름도 안 잡혀, 내용도 안 잡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요 책을요, 한 140페이지까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읽을 동안에 여기에 대한 배경, 이야기,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런 거를 다 파악하면서 이야기를 읽어가요. 그래서 140페이지가 되면은, 지금 만약에 저한테 140페이지 읽은 다음에, 선생님이 쓰신 책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아, 이 책이 어떻게 된 거냐면 하면서 구성에 대한 설명도 다할수 있고, 환경에 대한 설명도 다할수 있고,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도 다할수 있어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여러분의 문제를 푸실 때 있잖아요. 처음에 딱 있잖아요. 안 보여, 글이. 왠지 아세요? 처음에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는 이 글의 소재도 알아야 되죠? 이 글의 구성도 알아야 되죠? 이 글의 어떤 주제도 알아야 되죠? 이 글의 단어 다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 푸는 게 독이에요, 독. 처음부터 쉬운 문제 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여러분들이 140페이지까지 읽는 게 뭐가 똑같냐면, 여러분 한번 쭉다 푸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소재도 겪어보고, 아, 읽다 보니까, 아, 이 주제가 여기 나오고, 아, 두갈식이네, 미갈식이네, 아, 양갈식이네, 이런 거다 느끼면서 다 읽었어. 이래도 된 거야. 근데 시간이 남아야 말이죠. 시간이 안 남으면 풀수 있어요, 없어요? 못 풀어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넘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두번 읽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넘어가면은 이게 다 완성된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다시 돌아오면은 편해. 그리고 내가 읽었던 모든 글의 구조가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볼때 해석이 안 되더라도 이 구조가 아래가 중요한 구조일 수 있겠다라고 여유가 생겨요. 왜? 140페이지 다 읽고 전체의 어떤 흐름을 다 망라해서 다 이해를 하고 있었어.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안 풀리면 어떻게든 못 푸는 거예요. 어차피 틀려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처음에 긴장해서 못푼 거는요, 돌아오면 가능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때꼭 빨리 푸시고 돌아와서 풀수 있도록. 절대로 두번 이상, 세번 이상 읽지 마세요. 그럼 망합니다. 수능 때는 더 대담하게 풀어야 돼요. 제가 모의고사 문제풀이 할때 근거 딱딱 얘기하고 딱 끝내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빈칸 가운데 나왔을 때 아래 두개 읽고 답이 나오잖아요? 찍고 넘어가야 돼, 그냥. 빈칸 1분은 1분 내에 풀수 있어요. 근데 자꾸, 어떻게 하세요? 답을 찍은 다음에 다시 가. 답부터 두개 찍어요. 또 비교해요, 막. 이거 두개 비교하고 있어, 계속. 이게 맞, 이게 얘 문장은 이 3번이 맞고, 얘 문장 5번이 맞는데, 아, 뭐가, 이러고 있어요. 100% 망해, 100%. 이해됐어요? 무조건. 일치불일치도에 또 이런 분 있어요. 자, 보고 2번 나왔잖아요? 찍고 3번 보고 또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일치불일치 10초 컷이에요, 10초 컷. 안 풀리면 1분 컷이지만, 풀리면 10초 컷을 해가지고 시간을 모아야 돼요. 대신에 2번까지만 보고 끝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체크를 하고 가세요. 문제가 아예 못 풀린 건 별표를 치고 가세요. 그래서 문제 풀이가 끝났을 때, 8, 9개 모르는 게 있어도 괜찮아요. 그때 그걸 풀 때는요, 여러분 140페이지 읽었던 그 수준으로 풀수 있어요. 그때 못 풀면 여러분 실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당황해서 틀려서 틀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원래 점수보다 떨어져 나와요. 수능은 여러분들이 푼 거에 최대 점수, 최선의 점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안 나와. 이해됐습니까? 꼭 명심하세요, 그렇죠? 자, 가볼게요. 자, 여기도 타겟팅을 이제, 자, 지금 우리 어디 하고 있었죠? 그렇죠. 문제 풀어야죠, 이제. 아, 이거 해석하면 되나요? 네, 해석해볼게요. 헤맸네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who가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고, for the first time 나왔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묶어주시고. 여기부터, 보세요. who부터 여기까지가 다 관계되면서 절인 거예요. 이 안에 부사하고, 부사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대명사가 꾸며주고. 정연, 관계대명사 절은 품사가 뭐예요? 명사. 명사요? 네, 꾸며주는 거잖아요.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형용사죠. 네. 형용사니까 명사를 꾸며줄 수 있고, 명사부터 여기까지 묶어주면은 명사구가 되고, 명사구니까 주어절에 들어갈 수 있고, 주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개인들이 되는 거죠. 처음에 사회적 모임에서 만난 개인들은요, 통과시키지 않는다, 통과되지 않는다, 이 테스트를 통과시키지 않는다,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한, 어디에서? 물리세계에서, 실제세계에서. 하지만 점점 더, 자, 이러한 종류의 가벼운 연결은요, 그 이상이래요. 충분한 것 그 이상이래요. 뭐하기 충분하냐면요, 우정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에 충분한 것 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가상세계에서.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자, 온라인 여기 보안, 사생활에 관해서, 자, 여기 조심해야 돼요. 이건 천천히 해줄게요. 지금 보시면, 얘 초이스가 주어고요. 컨텐츠가 주어예요. 동사는 여기 있어요. should not be taken lightly. 이게 동사예요. 이 주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주어 뒤에 made는요, 동사가 아니라요, PP 형태예요. 그리고 PP 형태로 목적어 치유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made를 꾸며주는 부사절이 나온 거예요. 네, 부사절. 부사절은 이 준동사들을 꾸며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디지털 세계에서 친구가 될 때 만들어지는 선택이에요. 근데 원래 메이커 초이스라고 하면 선택하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하는 선택이라고 하면 돼요. 다시 디지털 세계에서 사람과 친구가 될 때 하는 선택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컨텐츠. 내용물이죠. 그렇죠? 프로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상태 메시지 업데이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공유된 내용물이에요. 누구와? 그들과. 이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가상세계에서 만난 사람들과 공유된 내용물들. 이런 것들은 가볍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as는 제가 뭐뭐 때문에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자, 그러한 선택이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해석했습니다. 실제 세계에서. 됐죠? 다음, 55번. 수업에서 빈칸을 정말 많이 푸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잘렸는데 이거 다 보이시죠? 여기 through the l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타겟팅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의 어떤 의지,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의지는 까지가 주어고, 이럴 때 증명된다. 연구에 의해서, 어떤 연구냐면요, 단순히 실제 세계 상황을 묘사하는 연구에서. 아, 죄송합니다. 여기. 자, 10초 드릴 테니까 타겟팅 해보세요. 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빈칸일 때 해롭게 하려는 의지가 증명된다. 확인된다.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왼절은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조건 맞습니까? 빈칸일 때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게 보여진다라고 했잖아요. 써보세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걸 찾으면 되겠죠? 안 나와요, 여러분들. 실험 과정만 나와요. 다 읽어야 돼요. 네, 좀 읽어볼게요. 자, 그냥 천천히 들으세요. 자, 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요, 요청했대요. 참가자들에게 읽도록 다양한 테스트 퀘스천, 이 시험 질문, 다양한 시험 질문을 읽도록 누구에게 가정된 어떤 직업, 그 어떤 지원자죠, 그쵸? 직무 지원자, 가정된 직무 지원자에게 테스트 퀘스천을 읽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게 뭐냐면, 3명이 나와요. 리서처가 나오고, 그리고 참가자, 그리고 지원자. 자, 누가 누구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P가 A한테, 어플리컨트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게 질문하라고 얘가 시키는 거죠, 리서처가. 얘한테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계를 잘 알아둬야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지원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실상 accomplice, 공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 공범인지 몰라. 근데 실험 내에서 공범이니까 연구자와 공범일 가능성이 높죠. 이해됐어요? 그렇죠. 다음 볼게요. 자, 지원자는요, 항상 수행이 되어진대요. 같은 사람으로 수행이 되어진대요. 잘 차려입은 남자, 30살, 약 30살에. 그렇죠? 그냥 이 지원자에 대한 설명이고, 다음 볼게요. 연구자는요, 말했어요. 참가자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들이 흥미가 있다고 검사하는데. 자, 뭘 검사하냐면요, 어떻게 이 직무 지원자가 반응하는지, 압박 속에서. 그래서 그들은 원한다, 그들이 괴롭히기를, 지원자를 모함으로써, 진술함으로써 진보되는 모욕성이 더 커지는 진술을 함으로써 지원자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해석을 잘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대의가 누군지, 대민이 누군지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자, 대의는 원하는 사람이고 댐은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원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누가 원하는 겁니까? 연구자가 원하는 거예요. 왜? 연구자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괴롭히는 사람 누구예요? 질문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빡센 질문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참가자예요, 참가자. 이 대의는요, 연구자예요, 연구자. 이 네. 개념만 알면요, 이거 되게 쉽게 끝날 수 있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포함하면서, 뭘 포함하냐면요, 만약에 너가 이와 같은 걸 계속한다면, 너는 실패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 어떤 직무는요, 너무나 어려워서요, 너에게 너무 어려워. 지금 이 말을 참가자가 이 직무 지원자한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무 지원자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은 너한테 어렵다고 하는 거는 모욕적인가요? 모욕적이지 않나요? 모욕적이죠. 점점 더 모욕적인 말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자, 인터뷰가 계속 될수록 이 지원자는요, 플리드하면요, 간청하다예요. 자, 뭘 간청하냐. 자, 그들과 함께 멈춰달라고 간청한대요. 왜? 모욕감이 커지니까 멈춰달라고 하겠죠. 그리고 거부한대요. 참는 걸 거부한대요. 자, the abuse라 하면요, abuse가요, 뜻이 두 가지 있어요. 남용이라는 뜻도 있고, 학대라는 뜻이 있어요. 학대. 그럼 지금 뭐예요? 지금 P는 A한테 모욕적인 질문을 하는 거고, A는 P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거부하는 거죠. 힘드니까. 됐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남에게 해를 끼치는 조건을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는 그냥 해를 끼치고 있다, 거기에 대해 거부하고 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해를 끼치는지 찾아야 돼. 언제가 없어 지금. 이해됐어요? 자, 다음 볼게요.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보여준다, 어떤 긴장된 신호를 보여주고 결과적으로 멈춘다,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걸 멈춘다, 절망해서.
계속해서 리퓨즈 하는 거죠.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몰라. 그 다음 볼게요. 자, 이 통제 조건에서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면, 어떠한 권위도 없는, 권위적인 인물도 없는, 자, 뭐 하는 권위적인 인물이냐면, 그들로 하여금 계속하도록 재촉하는 권위인 인물이 없는 조건에서, 누구도 got through 하면요, 뜻이 뭐냐면요, 완수하다는 뜻이에요. 15개의 어떤 진술지를요, 누구도 완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없을 때? 권위적 인물이 없을 때. 여러분, 여기서 권위적 인물은 누굽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하라고 재촉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 어떤 사건의 흥미, 이 실험 조건의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참가자예요? 연구자죠. 이해됐어요? 지금 여기서 권위적 인물은요, 연구자예요. 근데 재촉하는 연구자가 없을 때는 그 누구도 그 남한테 모욕적인 말을요, 완수하지 않았대요. 그럼 반대로 재촉하는 사람이 있으면 완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뒤에 볼게요. 하지만 나왔어요. 하지만. 자, 실험자가 flawed 하면요, 아래에 뜻이 있어요. 재촉하다. 자, 그들로 하여금 재촉했을 때 92%는요, went all the way. 완전히 완수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끝내다는 뜻입니다. 목록표에 있는 것을 완전히 끝내다, 끝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남한테 해를 끼치는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재촉하는 자의 유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해됐어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필기해보세요, 한번. 자, 이렇게 정리하고 이쪽에 필기 좀 할게요. 이 아래 글을 보면요. 권위자의 재촉이 있을 때 학대를 완수하게 되고요. 권위자의 재촉이 없을 때 학대는 이제 완벽히 끝내지 못하니까 미수라고 할게요. 요거를 정리할 수 있어요. 지금 남들한테 해를 끼치는 조건에 대한 타겟팅이 돼야 이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한 문장만 그래요. 다른 문장 봐가지고는 절대로 답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다 쓰신 분은요, 근거를 밑줄만 좀 커주세요. 일단 우리의 타겟팅은 요 문장이었죠. 이 문장을 통해 타겟팅을 했고, 그리고 이 비교군과 실제 실험 결과에 대한 부분이요, 이쪽이에요. 여기부터 끝까지. 일단 밑줄 가주세요. 그리고 이쪽은 실험 과정. 이쪽은 결과.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실험 과정, 마지막이 실험 결과. 됐어요? 자, 다 하신 분은 1분 드릴 테니까 오른쪽에 해석해 주세요. 시작. 지울게요. 아, 우리 답도 안 골랐죠? 답 5번입니다, 여러분. 해석해드린 다음에 오답 골라드릴게요. 해석하고.
자, 볼게요. 자, 볼게요. 연구자들은 말했다. 그 참가자들한테 뭐라 말했냐면요. 이 데이가 연구자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연구자들이 관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검증하는데, 검사하는데. 뭘 검사하는데 관심이 있냐면, 어떻게 이 직무 지원자들이 압박 속에서 반응하는지. 그러니까 압박을 하라는 거는 연구자가 관심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을 원한다. 원하는 사람 누굴까요? 관심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원한다. 그들이 괴롭히기를. 지금 계속해서 압박해야 되는 사람들은 참여자들이에요. 그래서 괴롭히는 사람도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참여자. 자, 괴롭히도록 직무자들을, 지원자들을 진술함으로써 어떤 진술이냐면요. 모욕감이 증가하는, 모욕감이 진보하는, 점점 올라가는 그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걸 포함하는 거. 뒤에가 예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너가 이와 같이 계속한다면 너는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너무 어려워서 너에게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통제 조건에서 어떤 조건이냐면요. 자, 보세요. 이니치 나왔죠. 혹시 이니치 해석하는 법 아는 분 있어요? 제가 얘기 많이 했었는데. 정형 기억나요? 순서가 어떻게 돼요? 누가 얘예요? 얘가 1번이에요. 얘가 2번. 3번은? 숨겨주는 거. 한번 적어드릴게요. 써보세요. 그 전치사에서 주어가 동사하는 그러한 선행사. 이거 작년에도 많이 썼어요. 제가 한 7번 썼어요. 바로 해볼게요. 자, 통제 조건인데요. 그 조건 하에서 권위자가 없는 그러한 조건이에요. 어떤 권위자냐면, 그들로 하여금 계속하도록, 계속 모욕적인 질문을 하도록 재촉하는 그러한 어떤 권위자가 없는 그러한 조건에서는 누구도, 참가자 누구도 완수하지 않았다. 15개의 진술지를.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자, 10분간 쉬었다가 모의고사 진행하겠습니다. 쉬세요. 네. 네, 여기. 여기요? 네. 그러면 저 소 앞에서 멈추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제. 제가 안 했네요. 아, 네, 됐어요. 이거 숙제 질문 전에 그럼요. 그죠. 해석, 선행사가 바로 앞에 있는 게안 보인다고 한다면 해석이 낫죠. 죽고 그 정도.